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코리아 서킷입니다. 코리아 서킷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도 더 올라간다라는 의견 두 분의 전문가께서 주셨습니다. 자, 코리아 서킷 자회사와 함께 하반기에도 더 기대가 된다.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또 한 분은 반도체 호황에 스마트폰까지 호황이 겹칠 수 있다. 코리아 서킷 과연 두 분의 의견처럼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그 상승 여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퀀텀 트레이딩의 나현진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리아 서킷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코리아 서킷가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상승이 불을 뿜으면서 나왔는데 자, 어제 볼까요? 어제 한 종가 기준으로 8.39% 상승을 하면서 거래 마감했네요. 자, 코리아 서킷 일단은 어제 왜 이렇게 올랐나요? 김민수 대표님. 네, 갈 때가 돼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들고 있는데요. 갈 때가 됐죠, 다들. 네, 어제 시장에서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동안 시장이 2차 전지가 주도를 했었죠. 네네. 근데 2차 전지만 좋은 쪽이냐, 우리도 괜찮다라고 한 쪽에서 어제 애플 관련된 종목들 강했었고요. 대표적으로 LG이노텍과 함께 주가 탄력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 IT 부품주에 대해서도 다시 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찾다 보니까 이제 PCB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매수세가 집중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 PCB 조금 있다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자회사가 있는데 인터플렉스가 있고요. 게다가 또 시그네틱스가 있는데 이 두 회사 모두 올해 흑자 전환 성공하고 또 실적의 성장세를 하반기 기대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폴더블 3죠. 여기 들어가는 기판에 터치패드 관련된 쪽에 납품이 들어가는 PCB가 강점이 있다라는 네. 쪽에서 시장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은 아마 올해 어떤 코리아 서킷가 가져가는 게 매출이 한 46%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매출 자체가 이렇게 뛰면은 당연히 그에 따르는 기대 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한 460억, 그래서 한 260% 이상 증가할 걸로 예측을 하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거래 급증과 함께 부각을 받았다는데 좀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PCB 쪽에 다시 한번 시선이 쏠리기 시작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자회사들이 실적 개선되면서 올해 좋은 실적 보여줄 것이다. 실적 모멘텀으로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나현진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코리아 서킷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기판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제는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반도체 PCB 시장도 뭐 여전히 호황인 상황에서 3분기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19% 정도 분기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어서 뭐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코리아 서킷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이제 볼 그리드 어레이라고 FC BGA 분야의 추가 매출이 미국 고객사 향으로 3분기부터 신규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이게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예전에 이제 FC 그 CSP라는 칩 스케일링 패키지라고 모바일 향으로 하는 이제 기판이 있었는데 네네네. 거기서 이제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이제 BGA 방식을 사용을 하면서 이쪽이 거의 대부분이 뭐 이비덴하고 싱코덴키 같은 일본 업체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분야에 신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사용되는 게 뭐 고성능 CPU라든가 뭐 GPU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에 사용이 돼가지고 이쪽 그건 어떻게 보면 성장도 상당히 가파를 것이고 그리고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한 2024년 정도까지 전망되고 있어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3분기에 이제 뭐 코리아 서킷에서 이쪽에 매출까지 잡힌다고 하면 뭐 그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인터플렉스나 시그네틱스의 자회사 연결까지 봤을 때 뭐 어제 주가 상승이 뭐 시작 점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코리아 서킷 어제가 이제
출발했다. 시세 한번 뿜으면서 출발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회사들의 실적 반영, 여기에다가 새로운 사업 부분에 긍정적인 이 모멘텀들까지 섞이면 조합이 돼서 시너지가 생기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 기대된다. 이제 출발했다라는 의견을 두 분이 함께 주셨습니다. 자, 코리아 서켓터 어제 8.39% 상승을 했는데 과연 두 분의 의견처럼 오늘도 상승하고 앞으로의 추세적인 상승이 쭉 이어질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잘 시장에서 오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